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돈을 부르는 말버릇, 일본 최고의 대부호에게 배우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야모토 마유미라는 일본인이고요.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가격은 13,500원이고 출간일은 2018년 9월 28일, 쪽수는 232쪽으로 뭐 그리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그 미야모토 마유미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개인 납세액이 1위인 사람한테 이제 약간 말에 대한 걸 배운 거예요. 말을 하는 습관 이런 거. 그래서 이 미야모토 마유미도 부자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버릇이 정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 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그 왜 우리가 말하는데 이루어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류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재밌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총 두 개의 영상으로 만들어봤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것들. 첫 번째, 말만 바꿔도 부자가 된다. 두 번째, 생각한 대로 일이 일어난다. 세 번째, 소원을 비는 방법. 네, 페이지 7쪽입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7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말만 바꿔도 부자가 된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 말버릇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말버릇이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습관이 바로 말버릇인 셈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는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개인 납세액 순위 1위인 거부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말버릇의 중요성을 배운 후 이를 오래도록 실천했습니다. 그 덕분에 교토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릴 만큼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쓰는 말의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말버릇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바로 우리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주변에 불평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이 불평불만이 가득하신 분들은 정말 삶을 굉장히 불평불만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뭐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제가 그 비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건데 굳이 불평불만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어차피 이래도 살아가야 되고 저래도 살아가야 된다면은 불평불만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감사함을 느끼는 것을 선택하는 게 내 삶을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말하는데 이루어진다, 뭐 말을 하면 뭐 그게 실현된다,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상태로 느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먹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먹었어, 역시 나는 의지 박약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를 잘 토닥이면서 그냥 그래, 오늘 내가 먹고 싶은 먹었으니까 나는 오늘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 너무나 행복해. 내일부터는 다시 마음을 잡고 다이어트 시작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미 짜장면을 먹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먹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미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그냥 좋게 생각해서 기분이라도 좋도록 해야지. 아, 역시 나는 의지박약이야. 역시 난 안 될 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대체 뭐가 나한테 좋겠어요? 하나도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말 습관,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자주 쓰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쓰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페이지 19쪽입니다. 생각한 대로 일이 일어난다. 어느 날 당신은 카레가 먹고 싶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카레를 먹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점원에게 오므라이스 주세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얼마 후 점원은 무척 당연하게도 당신에게 오므라이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에 놓인 오므라이스를 보면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에이, 오므라이스네. 사실은 카레가 먹고 싶었는데 난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아, 카레 먹고 싶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은 누가 봐도 주문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문을 잘못해놓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하는 대로 카레를 먹을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카레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됩니다. 세상 일 대부분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식당에서 점원에게 하는 주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뱉은 말은 모두 우주에 보내는 주문입니다. 당신도 나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태어났으며 이 우주는 지금껏 계속 우리의 주문을 전부 이루어주고 있지요. 주의해야 할 점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듯이 안 좋은 일도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좋은 일에 대한 바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보내는 주문은 너무도 직접적이기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걸 원한다고 받아들여져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일이 일어난다. 너무나도 많이 들으신 말이겠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카레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점 가서 이제 뭘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메뉴판을 보겠죠. 메뉴판을 보고 아, 내가 치킨이 먹고 싶네 라고 했어요. 치킨을 먹고 싶어 해서 치킨을 딱 봤는데 아, 치킨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서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피자를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종업원이 아, 네 알겠습니다. 피자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고 이제 피자를 만들겠죠. 피자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먹고 싶었던 치킨인데 왜 피자를 갖다 줬을까? 나는 치킨이 진짜 먹고 싶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이 오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이 없고 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뭐 문제점 투성인 거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주문했기 때문에 그게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 사실 뭔가 이상하죠. 말만 해서 이렇게 된다면서 이상해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어느 한쪽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그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삼국지에 보시면은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오나라에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군주가 손권이었는데 오나라의 군주 손권이었는데 손권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오나라가 이제 망하는 건가? 어떡하지? 조조의 100만 대군이 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때 오나라의 군사는 뭐 30만 정도 됐나요? 뭐 아무튼 30만인가 50만인가 아무튼 터무니없었어요. 군사 수 차이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그 오나라의 그런 이제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수들과 손권과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이제 손권이 묻죠. 그 오나라의 군사들이 그 장수와 군사 생략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제 막 갈립니다. 의견이. 싸우자는 사람도 있고 싸우지 말자는 사람도 있죠. 싸우자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그 위나라 조조에게 항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의였고, 항복을 하자는 주의는 항복하면 조조가 우리를 모두 다 살려준다고 했다. 어떻게든 일단 살아남자 라는 의견을 막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참모들의 의견은 항복을 하자. 이거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오나라의 백성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오나라의 뭔가 그 오나라 왕족의 피 이런 거를 뭐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손권은 이제 사실은 이제 고민을 엄청나게 하겠죠. 왜냐하면 항복하면은 제가 이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잘 되더라도 일단 왕이라는 걸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갈량이 딱 옵니다. 제갈량이 이제 뭐 그 제갈근이라는 사람이 그때 오나라에 이제 부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근으로 하여금 해서 제갈궁을 데리고 와서 손권이 묻습니다. 제갈량이 그 당대에도 굉장히 뛰어난 이제 군사라는 거는 이제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손권이 물어보는 겁니다. 제갈량 군사는 이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오나라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자 항복해야 된다고 제갈량이 이야기합니다. 그 손권이 화가 나요. 다른 나라 왕 보고 항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분노를 합니다. 그럼 자네가 섬기는 유비에게는, 군주에게는 왜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 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유비는 더 형편없었거든요. 군사가 더 없었어요. 10만도 없었어요. 그때 10만 정도 있었나. 아무튼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들어요. 뭐 유비는 한 황실의 핏줄을 받았기 때문에 항복할 수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제갈량이 그래서 그런 걸 듣고서 더 분노를 해요. 더 분노를 하니까 더 분노를 하면서 아 싸우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분노가 차서 막 나도 싸워버리기 싸우겠다, 조조와 싸우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갈량 하는 말이 뭐냐면은, 조조와 싸우겠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이러이러한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이래이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제갈량이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제갈량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손권이 처음에 물어요. 싸워야 할지 싸우지 말아야 될지 물었을 때는 싸우지 않는 게 정답이다. 군사력 차이 너무 크고 이러니까. 이건 사실 제갈량이 의도를 한 겁니다. 이제 손권을 분노시켜서 유비와 자신의 군주인 유비와 동맹을 맺게 해서 조조와 대척하려는. 왜냐하면 손권이 무너지면 유비도 무너지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데 손권이 이제 싸우겠다로 결심을 한 순간부터는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전략에서 이깁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뭐 정말 뭐 우리가 뭐 치킨집 가서 카레 주세요, 나 치킨 먹고 싶은데 카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정말 뭐 이게 자체를 뭐 믿으시는 분도 있고 믿지 않으신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RMVD 뭐 이런 걸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으니까.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그쪽 방향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10년 안에 10억을 모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이거라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라면서 그 일을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실현이 됩니다. 근데 10년 모을 수 있, 10년 안에 10억 모을 수 있을까? 1년에 1억씩 저축해야 되는데, 한 달에 그걸 1,000만 원씩 저축해야 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모아? 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못 모으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못 모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못 모으는 걸 결론 내리고, 10억을 안 모읍니다. 진짜 못 모으게 되는 거죠, 이게. 이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치킨집 가서 카레를 시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뭔가 생각의 방향성을 결정짓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로 크게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포인트지, 여기서 카레집 가서 오므라이스 먹었다, 나 카레 먹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성,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페이지 32쪽입니다. 소원을 빚는 방법.
당신은 우주에 소원을 빌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나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뭐가 되도록 하면서 비록 있지 않나요? 그 말 뒤에는 지금, 빌고, 뭐뭐가 되도록 하면서 빌고 있지 않나요? 그 말 뒤에는 지금 저는 불행해요. 지금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슬프게도 현재의 불행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원을 빌 때도 비결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로지 현재뿐입니다. 그러니 우주에 전해졌으면 하는 미래의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봅시다.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단언하면 당신의 뇌가 나의 어떤 부분이 행복한 거지 하고 머리를 굴려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살 곳이 있으니 행복하다. 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해.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여기면 다음에는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행복해지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고요? 그야 소원을 빌면서 감사 인사까지 하는 사람을 보면 우주도 이를 거절하기 힘들 테니까요. 소원을 빌는 방법, RMV들을 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바라고 상상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원할 때는 항상 현재형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소원을 빌고 있어요. 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저는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면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빌는 것은 미래의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는 부자인가요? 부자가 아닌가요? 부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현재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현재 부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 부자가 아닙니다. 라고 소원을 빌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빌실 때는 항상 현재형으로 나는 부자다. 나는 10만 유튜버다. 나는 100만 유튜버다. 이런 식으로 항상 현재형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저만 잘하는 건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합리화라고, 사후합리화라고. 뭐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하는데 치킨을 먹었어요. 아, 치킨 맛있는 건 0칼로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게 합리화잖아요. 이 합리화를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행복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해봅시다. 내가 뭐 너무 상황도 안 좋고 내가 환경도 너무 안 좋아서 나는 너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가 합리화를 막 하려고 해요.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거죠. 왜? 우리 합리화 진짜 잘하잖아요. 뭐 안 하면은 뭐 계획했던 거를 안 하면은 뭐뭐 때문에 못했어. 뭐 다이어트를 해서 오늘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친구가 맛있는 걸 먹자고 해서 먹었어. 이런 식으로 사과하면 잘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 나는 행복하다. 상황이 안 좋든 뭐 어쨌든 간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 뇌는 이걸 합리화시켜야 돼요. 아, 내가 행복한 이유들을 막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행복한 이유들을 찾아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소원 빚을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셔서 소원을 빚으시기 바랍니다. 네, 돈을 부르는 말버릇.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고 말버릇을 바꾸셔서 모두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